가지박사 가리박사 보시면 아시려니 와 그 느낌인데? 네. 포도 사과 참외 사참외 안녕하십니까.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드락방 김동균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요, 연극 다리대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대기. 자, 연극 드라마 65분, 1시간 5분, 되게 짧은 공연이에요. 자,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하네요. 배리어 프리 공연이네요. 배리어 프리 공연으로 돌아온 연극 다리대기. 자, 이 1인극이에요. 와, 제작부터 연출, 작, 연기까지. 이게 작년 11월 서울 미래 연극제에서 대상,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상을 받았고, 와, 이관왕 연출상까지. 구슬예 소재로 했네. 또 구춤, 노래, 재담, 담은 창작 1인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같은 한 분 모셨습니다. 예, 제작, 작, 연출, 배우까지 하시는 이승우 연출님 배우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승우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연출도 하고 글도 쓰고 무대에서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이대기. 이 발이대기예요. 줄거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이 발이대기는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은 발음에서 그 서사무가 발이대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연극 작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토리는 원래 발이대기 설화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결말을 좀 새롭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맡은 역할은 바리입니다. 바리대기는 공주 아니야? 원래? 그 서사, 그 뭐, 설화에 보면은? 예, 그렇죠. 이번에 왕자로 나오시나요? 일단 그 성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어떤 여자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고, 왜냐면은 저는 바리대기 이야기가 굳이 여자의 이야기일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성에 갇혀서 아니면 성을 좀 생각하진 않았고 그리고 공간도 굳이 이게 신화의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이 신화 속 공간과 시간 그리고 현대의 공간과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미래 연극제 대상 연출상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부끄러워요? 많이 울었어요. 진짜요? 예, 그렇게 펑펑 울 줄 몰랐어요. 근데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재연 한번 해볼 수 있나? 좀 나올 것 같은데, 예, 많이 울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작품을 이제 다시 재연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재연의 의지가 어떤지, 어떻게 재연하게 된 건지. 일단 초연은 작년 2021년 여름 3일로 창고 극장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항상 열악하지만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올렸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무대에 혼자 나오니까 그리고 뭐 없으면은 무대에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올라가서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의외로 작품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미래연극제에 냈었고 근데 막상 내보니까 주위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제 작품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제 안 계셨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거 좀 더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좀 해주셔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올해 한 번 더 하게 될 계획을 가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작품은 나는 많은 관객들이 보러 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늘 아쉽거든요. 사장시키는 거.
근데 그거를 재공연하려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작품을 보여준다라는. 예. 그게 하늘에 닿았네요. 배리어프리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배리어프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장애의 그렇죠. 어떤 그 벽을 문턱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의지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발이대기가 처음부터 배리어프리를 위한 공연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재공연은 조금 더 배리어프리를 위한 공연으로 좀 재창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할 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좋아서. 근데 그렇게 계속 작품을 하면서 힘들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힘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다 힘드니까. 네. 근데 혼자 하면서 힘든 거는 제일 컸던 거는 아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습실에서. 한예종 출신이에요? 네.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네. 실력이지. 운입니다. 아, 진짜요? 예. 네. 어떻게 다 들어갔어? 운이 좋아서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 운 좋은 사람 안 뽑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 뽑지. 거기서 연희 쪽에 예. 그 과가? 예. 연희과요? 뭐야? 무슨 과야, 거긴? 한국 전통 예술을 전공하는 그 중에서 연희과에 들어갔습니다. 연희과가 있구나. 예. 그런데 연희극도 극인 극인데 연희 쪽에서 이렇게 연극적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켰네요. 그렇죠? 한예종 자체가 예술대학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자기 전공 외에도 다른 과도 교류도 많이 하고 도광도 한다고. 예. 뭐 그건 안 해 봤지만은 하는데 그 연희 자체가 가진 속성이 이게 굉장히 엔터테인먼트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연기과 연극원 교수님들이 많이 불러서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극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희를 하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또 거기 있고 연극을 하면서 채워지는 부분도 여기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한 번은 깊게 들어가서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예 극단을 들어가서 한 몇 년 이제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연극이 너무 재밌어서 그럼 한국이 가진 연극의 역사는 뭐지 했을 때 저는 그 공연 예술의 원형인 연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아니다. 팀 단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인 극단이에요. 그쵸? 예. 극단적인 승우? 예. 자기 이름 딴 거야? 네. 근데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있네. 예. 극단적인 승우. 예. 이 전에 원래 다른 팀도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대표로. 그래요? 제대로 극단을 해보자 했는데, 왜 혼자서는 극단을 못하지? 라고 해서, 혼자서도 해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극단적인 승우를 한번 만들어 봐서 지금까지.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승우란 이름을 내건 거는 2017년? 그럼 5년 된 거야? 횟수는 2016년 했었고 예. 그럼 횟수는 6년 된 거네, 6년, 7년, 6, 7년 1, 2, 이제 만으로 6년 야, 길게 했네. 네, 근데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잘 죄송합니다, 유명하지 않아서 못 본 게 아니라 유명해도 저 못 보는 거 많아요. 네. 네. 그랬구나. 연습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 영상인데 이거 어떤 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 지금 물이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리고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약간 그 붓을 처음 시작할 때 굽판을 돌면서 이 땅을 정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무대 공연 시작 장면인데 무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화시키면서 이제 공연을 시작합니다. 이런 것처럼 제 작품에서 신화는 그 굉장히 얘기로 잘 풀어내고 그 외에는 좀 말을 많이 없애고 몸으로 좀 많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악과 몸으로 이게 어떤 춤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흥미롭고 재밌어요.
보게 되는 시선을 놓칠 수 없게 만들잖아. 와. 감사합니다. 자, 작품의 명대사 한번 해볼까요? 서서 해도 되나요? 서서 해도 돼요. 아마 공연 보시면은 따라 하실 겁니다. 할까요? 네, 준비돼. 다지박사, 가리박사, 소시락시, 주역박사가 산호상 백옥 쟁반에 흰쌀을 집어 던져서 점깨를 뽑았다. 보시면 아시려니 와! 여기까지. 네. 이걸 따라하기도 어렵겠는데? 이걸 따라한다고요, 누가? 보고? 네? 이거 저기 우리 옛날에 네. 우리 그 과일 장수 아저씨가 있었는데, 네. 나 어렸을 때. 그 느낌인데? 네. 포도, 사과, 참외, 사참외! 사참외!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요거 나중에 그 적어서 줘야 되겠네, 밑에. 자막 넣으려면은. 저희는 이번에 베리어풀이라서 자막이 다 있죠. 아니, 우리가 이거 송출하려면. 공연에 대한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자, 발이되기는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발이되기는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 정말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연 때는 관람 연령을 만 13세로 올렸다가 이번에 하면 그때 공연 때 근데 초등학생 관객이 엄마 따라 왔었어요. 6학년이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연령을 더 낮춰도 되겠다.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이건 아이들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만 7세로 낮췄거든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누군가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해? 발의되기는 미성년자 관람가다? 아니 이게 뭐라지? 오늘 우리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고마웠습니다. 어때요?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고 오늘로서 조금 더 제가 유명해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발이되기 작품이 참 좋은 것 같네요.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이되기 보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이되기 꼭 보러 와주세요. 뭐 이렇게 인사 한마디 진하게 한번 발이되기 보시면 아시려니와 정말 재밌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제 결혼하고 싶다. 오늘 모볼까 소개작의 또 제공이에요. 자,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극단 가족의 탄생 제작이고요. 드림시어터에서 연출 도규입니다.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의 대해 이게 제목입니다. 자,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요. 창작집단 밀림 제작이고요. 스튜디오 76에서 연출 전세롬입니다. 텐마루가 있는 집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창작 공동체 아르케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연출 김승철입니다. 파묻힌 아이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도 극단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한태숙입니다. 연극 돌날입니다.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서한 소극장에서 하고요. 제작은 미지의 시어터입니다. 연출 정상훈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반드레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